현대 스포츠에 있어서는 스포츠 과학이 필수인데요. 국가대표의 메달색을 바꾼다는 이 스포츠 과학이 우리 지역 엘리트 선수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광주 스포츠 과학센터.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들의 민첩성 측정이 한창입니다. 상대편을 따돌리고 득점해야 하는 만큼 중요한 항목 측정에 선수들은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민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핸드볼 선수인데 핸드볼 선수가 빠르게 공을 주고받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동을 할때 빠르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는 이렇게 방법인데. 체격 검사를 시작으로 운동할 때 내뱉는 호흡가스를 분석하고 혈액을 채취해 젖산량도 분석합니다. 또각 신체 부위별 근력의 균형을 비교해 부상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등 전문 체력 요인까지 운동 능력 80여 가지가 정밀 측정됩니다. 지구력과 스피드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이 과학적인 결과를 보고 더 개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주가 국비 사업에 서울 대전과 함께 선정되면서 지난해 9월 문을 열고 국가대표만 누릴 수 있던 스포츠 과학이 지역 엘리트 선수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사 항목에는 경기 도중 느끼는 긴장감 등의 심리 상태도 포함돼 있습니다. 선수 개인차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측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최소 일주일 이내에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코치 및 감독 그리고 선수 개인별에 따른 운동 처방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현장과 어떤 이론과 실기가 괴리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지만이 그 어떤 종목이라든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정확한 과학적인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광주 스포츠 과학센터는 올한해 지역 선수 1,400여 명에게 과학적 측정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상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